요것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레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제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에는 이제 어떤 예들이 있는지 그런 예들을 이제 가볍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캐소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캐소드는 보통 보면은 이제 워크 펑션 우리가 이제 일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일 함수가 보통은 낮은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갖고요. 쉽게 이제 전자를 이제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되는 거가 이제 리튬,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사용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쉽게 산화가 돼갖고 Li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일렉트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자가 이제 전자라는 이제 이런 차지를 제너레이트 할 때 아주 그저 유리하죠. 초기에는 이렇게 리튬, 칼슘, 마그네슘이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그 반응성이 좋아갖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든지 또는 이제 수분하고도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통 이제 이중층, 더블 레이어로 이제 그 형성시키는 이제 전극 캐소드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인슐레이터하고 메탈을 이제 접지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이중층이죠. 이중층 구조로 하는 그런 이제 캐소드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칼슘층하고 알루미늄 이런 금속층을 두 개를 같이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절연층으로 이제 리튬 플로라이드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전극을 같이 쓰는 이런 이제 더블 레이어 구조가 이제 캐소드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제 캐소드에서 이제 주입된 이제 전자를 빨리 이제 이송을 시켜줘야 되는 그 이제 층인데 거기에는 보통 이제 ALQ3라고 하는 요거는 그저 1987년도에 코닥의 탕이 개발한 재료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발광층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이 잘 트랜스포트 되는 그런 역할의 층에도 역시 요 ALQ3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ALQ3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한편 또 여기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또 이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요쪽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발생돼서 요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요쪽 애노드에서는 이제 홀이 발생돼서 요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 일렉트론 여기서 발생된 일렉트론하고 여기서 발생된 홀하고는 바로 가장 베스트의 조합은 요 이미션 레이어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흥분돼서 익사이톤이 형성된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쪽에서는 이제 일렉트론이 내려가고 있는데 요 층을 중심으로 만약 홀이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넘어간 홀이 요 또 캐소드에서 또 퀸칭이 됩니다. 거꾸로 전자도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하면 또 애노드하고 또 퀸칭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양자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발광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 요쪽에서 요쪽에서 지금 보면 홀 블록킹이란 말이 나온 거가 아 요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도 잘 트랜스포트 해야 되지만 또 이쪽 사이즈에서 넘어오는 홀도 잘 블록킹 시켜야 되는 그런 특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바로 이제 이미션 레이어죠. 발광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레이어가 바로 이미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발광층이죠. 뭐 다양한 이제 그 발광층 재료들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가 바로 이제 호스트와 도판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호스트 도판트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LQ3라고 하는 호스트에 DCJTB라고 하는 도판트를 같이 써서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호스트가 이제 에너지를 받고 그 호스트의 에너지가 바로 도판트에 트랜스퍼가 돼갖고 도판트가 이제 발광하는 그런 형식이 주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제 올레드에서는 어떤 그 호스트 재료와 어떤 도판트 재료가 사용되는지 그것도 이제 실예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볍게 이제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광하는 방식도 형광, 플로레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광, 포스포레센스가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형광재료하고 인광재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층이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 빛을 이미팅 하고요. 빛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RGB,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세한 컬러 튜닝을 하는 거가 바로 요 이미션 레이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올레드에서는 요 이미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션 레이어 밑으로 둔 이제 홀을 이제 트랜스포트 하는 레이어.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예 중에 보면은 주로 이제 아민 타입의 아민을 함유한 그런 물질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또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홀을 이제 잘 트랜스포트하고 한편 또 요쪽에서 내려오는 일렉트론을 또 블록킹 시켜주는 역할도 바로 요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밑에는 이제 홀 인젝션 레이어가 이제 위치하게 되죠. 보통 이제 홀 인젝션 레이어는 또 다르게 이제 설명하면 이제 버퍼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버퍼 레이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유명한 거가 이제 COPC, 카퍼 프탈로사이안이 유명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또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이제 아민 타입의 물질들이 홀 인젝션 레이어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노드는 이제 뭐 여러 재료들이 이제 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투명한 ITO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 그 층에 해당되는 이제 대표적인 물질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